안녕하세요, 삐입니다. 제가 원래 피부과는 여드름 이외의 목적으로는 잘 다니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30대가 되고 나니까 얼굴에 피부 처짐도 좀 보이는 것 같고 살이 늘어지는 게 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작년 하반기부터 피부과를 다니면서 피부 관리를 조금씩 시작했었는데 제가 유튜브나 블로그 이런 걸 발품 팔아가면서 막 찾아가지고 제가 받은 관리들이 울세라는 200만 원 정도를 주고 이제 신사동에서 받아봤었는데 제가 지인이 얼굴이 엄청 드라마틱하게 변한 거예요. 저도 가서 똑같이 받았는데 저는 일단 효과가 없었고요. 울세라는 엄청 아팠어요. 제가 여러 시술을 받아봤지만 울세라가 살면서 제일 아팠던 것 같아요. 뼈를 파고드는 고통? 효과도 없었는데 비싸고 엄청 아팠다. 요새 입모드가 되게 핫하다고 해가지고 저희 집 근처 강남의 어떤 병원에서 이제 3회는 받아야 되니까 가격이랑 위치만 보고 제가 병원을 찾아서 갔었는데 가격은 되게 합리적이에요. 3회를 했는데 30만원이 조금 넘었으니까 엄청 합리적인데 조금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은 있었지만 제가 기대했던 것만큼 효과를 확 느끼지 못했고 거기가 약간 공장형 병원이어가지고 누워서 베드에서 의사선생님이랑 상담을 했어요. 커튼 칸막이로 작은 베드가 이렇게 착착착착 놓여있으면서 의사선생님이 이렇게 침대씩 돌아다니시면서 상담을 해주고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시술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다른 데보다 좀 더 저렴했나 봐요. 아, 이렇게 정신없이 받고 싶진 않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3회를 하고 그만했고 그리고 윤곽주사 같은 경우에는 2회를 맞았는데 얘는 한 5회를 맞아야 된다 하더라고요. 회당 10만원 정도씩 주고 이렇게 2회를 맞았는데 이것도 큰 만족감은 못 느꼈었어요. 제가 분명히 엄청 알아보고 갔는데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는 효과만큼 저는 큰 만족을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2022년도 됐고 1월달에 제 생일도 있었고 해가지고 나한테 새해 선물을 주기 위해서 제가 써마지랑 입모드랑 같이 하면은 효과가 좀 더 좋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시술을 한번 받고 왔습니다. 왜 난 효과가 없을까 하면서 좀 공부를 해보니까 부위별로 다른 시술을 해줘야지 좀 더 원하는 효과를 드라마틱하게 얻을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써마지랑 입모드 윤곽주사 이렇게 세 가지를 한 번에 하려고 했었어요. 써마지는 여기 볼 전체 위주고 윤곽주사랑 입모드는 여기 턱이랑 하단 부분 여기 밑에 처진 턱살이랑 이렇게 조합을 해서 받으려고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이 시술이랑 병원을 고른 이유가 강남에서 제가 입모드를 받았을 때 느꼈던 것처럼 가격은 엄청 저렴한데 공장형으로 시술하는 것보다는 전 좀 여유롭게 궁금한 것도 질문하고 답변도 듣고 저한테 진짜 맞는 게 뭘지 이렇게 좀 만져봐 주시면서 디테일하게 조언을 해주시고 이런 서비스를 일단 받고 싶었고요. 제가 병원을 좀 찾아보니까 여기가 청담동이었는데 제가 청담동 미용실을 다녔을 때도 느꼈던 건데 청담동이어서 그런지 되게 프라이빗하고 서비스가 좀 남달랐어요. 입장할 때부터 집에 갈 때까지 케어하는 부분이 내가 뭔가 돈을 쓰면서도 만족스러운 느낌? 돈을 쓰는데 물론 효과도 중요하지만 그 기분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근데 청담동에도 피부과가 굉장히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합리적인 다른 병원들이랑 비교해봤을 때 용인할 수 있는 수준 1인실 방에서 시술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파가지고 비명을 지르든 눈물을 흘리든 옆 침대 사람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약간 스파 받는 곳에 분위기? 인테리어더라고요. 물침대로 이렇게 막 돼 있었어요. 엄청 따뜻하게. 사실 가격도 되게 중요한데 이 시술을 제가 세 가지를 다 하려고 하니까 가격보다는 제가 받는 서비스나 환경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중요하게 보고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가격이 이 세 가지를 다 하는데도 합리적이다. 우선 제가 시술 받기 전에 제 턱 사진을 한번 먼저 볼게요. 가만히 있으면 크게 티는 안 나는데 살짝만 턱을 누르거나 아래를 보면 이중턱이 돼요. 그리고 이 턱살을 잡았을 때 어떡해 이 턱살을 잡았을 때 탄력감이 없어요. 탄력감이 요새 TV에 연예인들이 보면 옆으로 웃는 모습을 자꾸 제가 보게 되는데
그 30대가 된 여자 아이돌분들이 특히 웃을 때 이중턱이 생기는 걸 보니까 아, 난 연예인도 아닌데 더 열심히 관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설이 굉장히 좋아요. 조용하고 1인실에서 프라이빗하게 받을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따뜻한 물침대 물침대에서 관리받다가 제가 살짝 졸았어요. 관리사분도 관리실 안에서 이제 관리를 할 때마다 이 단계가 바뀔 때마다 세면대에서 손을 씻으시더라고요. 그런 세심한 느낌이 들어서 더욱 좋았습니다. 제가 지금은 이제 시술을 받은 지 2주 차예요. 제가 요새 필라테스를 하고 있는데 제가 30대가 되고 나서 가장 크게 느낀 게 20대 때랑 운동을 똑같이 하는데도 살이 더 안 빠진다. 살을 빼더라도 이 탄력적인 부분은 어쩔 수 없다. 몸소 느끼고 나서 이렇게 관리를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 있는데 시술 받을 때는 사실 좀 아팠거든요. 근데 울세라만큼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참을 수 있는 정도의 고통이었고 마취크림이랑 주사도 이런 턱 부위 쪽에는 좀 났었거든요. 견딜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시술 시간은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받다 보니까 클렌징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완료돼서 나가는데 한 2시간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상담이 앞에 뭐 한 15분 정도 했었던 것 같고 원장님이 또 되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막 새로 나왔는데 요새는 뭐가 좋다, 어떤 게 효과가 있다, 뭐 병원 직원분들한테는 어떤 시술이 인기가 있다 이런 걸 들었는데 그랬어요. 써마지는 울세라만큼은 아니지만 아팠고 인모드는 막 엄청나게 아픈 시술은 아니지만 참을 수 있는데 마취크림만으로도 충분히 견디는데 제가 써마지로 한번 다져졌기 때문에 좀 통증이 있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윤곽주사는 그거에 비하면은 뭐 그렇게까지 아프진 않지만 윤곽주사 되게 많이 여러 번 나눠가지고 찌르는 거기 때문에 그 통증도 좀 있었어요. 전반적으로 안 아프다고 말은 못하지만 울세라보다는 이 세 개를 합한 시술이 덜 아팠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상담 들어가실 때도 그렇고 의사 선생님도 그렇고 케어해주시는 분도 그렇고 뭐 이제 안내해주시는 분도 그렇고 저한테 다 오늘 무슨 시술을 받을 건데 이 시술은 어떻고 받고 나면은 어떨 수 있다 이거를 다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와 이게 한 명만 지식 있는 게 아니라 전 직원이 다 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여러 번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는구나 라고 느꼈고 써마지는 이제 피부 탄력을 위한 거고 그 인모드는 리프팅을 위한 거였어요. 그리고 윤곽주사도 마찬가지로 지방 감소랑 그리고 얼굴 선을 살려주기 위한 거였는데 요거를 받고 나면은 이제 얼굴에 멍이 좀 생길 수 있는데 뭐 한 일주일 정도 간다라고 했는데 역시나 튼튼한 강철 피부인 저는 멍은 1도 들지 않았고요. 당일에는 얼굴이 좀 부었었어요. 아무래도 2시간 동안 다지다 보니까 얼굴을 그거는 한 이틀 정도 지나니까 붓기는 다 빠졌고 멍은 하나도 들지 않았고요. 통증이 얼굴 여기 광대 부분 피부가 얇은 부분 있죠. 여기에 조금 있었는데 그것도 일주일 되니까 완전히 다 사라졌어요. 근데 그렇다고 원래 엄청 아픈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꾹 누르면 아픈 정도? 그 정도의 통증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은 턱선이 그래도 좀 받기 전보다는 이렇게 살짝 갸름해진 것 같다고 셀카를 찍으면 느끼는 게 일주일 좀 지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시술을 받고 나면은 원래 한 달 정도 있어야지 시술에 의해서 피부 재생도 되고 이제 더 탄력 있어지고 한다더라고요. 그리고 병원을 고르실 때 뭐 가격적인 부분, 위치, 그리고 서비스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가격이 되게 천차만별이거든요, 병원마다. 근데 정품을 사용하지 않는 병원도 있으니까 꼭 정품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좀 더 디테일한 정보나 이런 것들은 다 풀어놓으면 영상이 정말 길어질 것 같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인스타 DM으로 문의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선물 플렉스한 띠는 여기서 오늘 마무리하고요. 여러분 그럼 오늘도 지름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 안녕.